아, 잠깐 더, 예. 비공개하기 전에.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김남국 의원 돈봉투 받는 소리 같은. 아니,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오시락거리는 소리. 아까부터. 네, 네. 참 뭐 좋은 일 없는 일입니다. 네. 뭐 노은혜 의원 봉투 부스럭 소리에 대해서 뭐 참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다. 약간 뭐 이런 그런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그리고 김성환 이런 의원님들하고 같이 뭐 뇌물 역할극 같은 거 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유머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가요? 전 국민들이 이거 보고 정말 웃으셨을까요? 정치인이 뇌물 받는 거 하고 공당이 공개적으로 그걸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거 어느 것도 웃기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 옛날 얘기나 먼 나라 얘기면 웃을 수 있겠지만 2023년에 우리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웃기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괴이할 뿐이죠. 이재명 똥봉투 농담에 불붙어버린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괴이함과 흑색거사 겸이가 말하는 괴이함 중 어떤 거에 공감이 가시나요? 제 생각엔 겸이가 아직도 정신줄 못 챙기는 것 같네요. 그런데 말이죠. 그럴 만한 이유가 다음에 말씀드리려는 사실과 어쩌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생각을 댓글을 통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아마도 세계 최초라고 생각되는데 꼴랑 핸드싱크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첼로라는 악기를 알렸던 여성분 기억하시죠? 그분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는데 놀랍게도 뇌가 자로삐딱하게 기운 사람들은 조사 결과 무려 70% 정도가 첼리치아가 고백한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세뇌시켜서 정신적 노예로 만든 결과물인 겁니다. 그래서 세뇌가 무서운 이유인데요. 종북 자빨들이 자유대한민국을 붉게 물들이기 위해 거짓으로 똘똘 뭉쳐진 선전선동술로 사람들을 세뇌시켜온 결과물인 거죠. 이자들의 말은 얼핏 틀려들으면 그럴듯한 소리 같지만 자세히 파고들면 거짓으로 포장된 허접하기 이를 데 없는 내용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허접한 거짓이라도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듣게 되고 내 성향이 그런 사람들에겐 그 허접한 이야기가 마치 자신들에게 주어진 생명수와 같은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사이비 종교가 사람을 홀려 노예로 만들듯이 말이죠. 참 본론으로 돌아가서 죄명한 이 지금 똥봉투 농담이나 할 때가 아닐 텐데 만배가 꿈쳐도 뭉칫돈 들켰더라. 내가 구급차의 중환자처럼 실려 들어갔다가 웬걸 몇 시간 뒤에 총총걸음으로 뛰어나올 때부터 알아봤어.